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불륜 추적 전문 탐정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레드 탐정 대표 주서빈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남자 여자 불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주로 남자들 불륜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 남자들은 이제 뭐 여자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좀 더 여자분들보다 이제 확고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다든지 좀 적극적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는 건가요? 진짜 사랑일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럼 여자 불륜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세심한 이런 사랑을 못 받아서 이제 밖에서 조금만 남자들이 잘해주고 위로를 해줬을 때 이제 금방 마음이 가게 되죠. 그러면 남자 여자 불륜을 많이 저지르는 장소 1위에서 5위까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륜의 목적이 이제 뚜렷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가는 장소는 모텔, 숙박업소로 가장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원, 주차장 그런 데에서 좀 데이트를 많이 즐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카페, 카페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드라이브 코스를 많이 가요. 뭐 서울 근교에서 뭐 남양주나 가평 이런 데로 좀 드라이브를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 좀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 가서 좀 데이트를 많이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공원 주차장은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차에서 이제 관계를 좀 즐기시는 분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공원 주차장 같은 데가 좀 편하신가 봐요. 좀 성지를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이 불륜인지 일반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인지 딱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데 다정한 스킨십을 한다 하면은 이제 부부보다는 이제 불륜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요? 부부 중간에도 뭐 다정하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정하게 하시고 계세요? 아니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륜을 저지르다가 이게 들켰을 때 대부분 남자 여자들은 다 다시 가정으로 다 돌아가는 편인가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을 지키고 싶어해요. 그래서 뭐 말로는 다시는 안 만날게 하면서 만나면서도 가정을 깰 생각은 없죠.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만 가는 경우는 없고 마음이 가야 몸이 가니까. 이미 마음까지 다 가버렸으니 가정을 버리고 그냥 새 출발을 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아이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은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와이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아이의 엄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정을 못 버리는 것 같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애고 나발이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이나 가정을 등한시하고 이제 사랑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좀 불륜이 좀 늘어나는 편인가요? 요새 정말 외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불륜 커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 불륜이 늘어난 이유가 단순히 뭐 그 전에 있던 뭐 형법상 제명이 폐지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대 흐름이 그런 건가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시대의 흐름이 이제 예전에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제 그런 게 당연시 됐었다면 지금은 이제 뭔가 나의 행복 뭐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두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양육권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로 아이들을 맡는 쪽은 남자 여자 중에 어느 쪽이에요? 약간 반반인 것 같은데 이제 여자가 외도를 했을 때는 남자분께서 이제 양육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뭐 남자분께서 외도가 이제 됐을 때는 여자분께서 양육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주로 이렇게 남자 여자분들 중에 바람나는 연령층은 어떤 연령층이 많아요? 사실 뭐 이제 뭐 외도 불륜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30대에서 50대 사이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활동이 활발할 때니까 그 연령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네. 네. 남자 여자들이 주로 바람피는 상대방은 어떤 상대방들이에요? 뭐 그들이 이상형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상대가 네. 좀 많은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다가가려고 했을 때 네. 철벽을 치고 네. 하는 이제 이성보다는 네. 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시를 했을 때 좀 네. 나한테 넘어올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약간 쉬운 상대가 많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 쉬운 상대라는 개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대시를 했을 네, 때 네, 네, 네. 나의 대시를 받아줄 만한 네, 네. 너무 예쁘거나 네. 너무 능력이 있는 네. 대상보다는 조금 이제 그렇지 못한 대상일 네. 때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상대방이 그런 느낌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철벽을 치는 게 차단을 하고 싶다면은 그게 가장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네. 이제 딱 잘라버리는 게 가장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들이 그 가장 끌리는 여자의 뭐 그런 형태는 어떤 형태가 많아요? 이제 보통 본인을 보고 잘 네. 웃어주고 네. 호응을 해주고 네. 이제 대화가 좀 잘 통하는 네. 상대한테 좀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요. 네. 여자는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좀 존경할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좀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지 네. 뭐 직장이라면 직장 상사나 대표라든지 이제 뭔가 본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상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얼마를 받는다 그랬죠? 이제 보통 천에서 삼천 네네. 사이에서 네. 이제 책정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천에서 2,000대 네. 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상간자한테 어떤 책임을 물리기에는 금액이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 그 실질적으로 뭐 연소송으로 이어진다거나 그러면 유책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이런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으시게 되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하시게 되신다 네. 하시면은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네. 있잖아요. 근데 뭐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네. 뭐 덜 받고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혼인 기간이랑 네. 이제 재산 기여도 네. 같은 걸로 이제 나눠지니까 네. 좀 약간 법이 좀 허술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네. 탐정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불륜 커플 하나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 이제 의뢰자가 남자분이셨었는데 네네. 이제 아내가 외도를 한다. 근데 그 대상이 이제 본인의 친구다. 동창. 동창 친구랑 이제 외도를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본인 이제 집에 놀러 와서 막 다 같이 술도 마시고 막 술 다 취하니까 막 거실에서도 자고 방에서도 자고 막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뢰인 말고 다른 친구가 그 다른 친구와 이제 의뢰인의 배우자가 같이 방에 누워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죠. 왜냐면 본인이 잘못 얘기했다가는 친구 관계며 뭐 이 부부의 관계며 많은 문제가 생길 것 네네. 같아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가 의뢰인께서도 이제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니까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이제 그 친한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싫은데 자꾸 이런 의심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 친구가 사실 나도 그날 둘이 같이 자는 걸 봤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투입을 해서 이제 지켜보니까 정말 그 둘이 외도를 하는 게 맞았는데 심지어 이제 그 외도를 했던 그 친구는 이 부부 결혼할 때 사회까지 봐준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렇게 외도를 하게 돼서 좀 많이 놀랐어요. 항상 이런 외도를 지켜보지만 뭐 남자들의 막 우정 뭐 이런 게 굉장히 끈끈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불륜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 불륜을 많이 보시죠? 네, 그럼요. 가족관계 불륜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 처제랑 불륜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니 왜 처제와 불륜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처제라고 하면은 본인 와이프의 동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스타일이 비슷하거나 네. 생김새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끌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건 하나 소개 하나 해주시죠. 이제 불륜을 의심을 하게 됐는데 네. 처음부터 본인의 동생을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사건을 들어가서 이제 네. 여자분을 만났고 저희가 그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본인 동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제 모텔에 들어간 걸 본 건 아니니까 네네. 어? 얘가 왜 여기서 만났지? 뭐지? 했는데 이제 계속 보니까 나중에는 둘이 같이 모텔을 가게 되고 그런 관계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신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의뢰인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뭔가 이제 남편에 대한 배신감뿐만 아니고 동생에 대한 배신감까지 뭐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탐정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사건 같은 건 어떤 게 가장 어려워요? 이제 저희가 그 투입을 하는 목적이 체증을 위한 네네. 이제 투입이 많은데 체증을 하기가 어려운 사건이 아무래도 네네. 좀 어려운 사건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차 안에서 관계를 하시는 경우랑 요새 무인텔이 많잖아요. 네네. 무인텔 같은 경우에 좀 체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탐정으로서 인간적으로 좀 진짜 애잔한 뭐 그런 사건 같은 게 좀 있어요? 불륜을 보고 애잔한 마음이 들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뭐 그들의 사랑이 정말 뭐 아무리 네. 애잔하고 뭐 네. 대단한 사랑이라 하더라도 네. 불륜은 불륜이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본인들의 사랑을 인정받고 싶으면 네. 다른 이제 가정을 정리를 네. 하고 떳떳하게 만나면 그렇죠. 뭐 인정해줄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불륜일 뿐이고 그냥 제가 이 사건을 하면서 좀 약간 가슴이 아팠던 거는 이제 의뢰인이 여자분이셨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 좀 이렇게 힘드신 이제 의뢰인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남편이 집에 생활비도 안 가져다 주고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네네. 뭐 가정을 완전 등한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만나서 외도를 하는데 이제 본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 그리고 같이 만나는 여자도 다 그렇게 명품을 사주고 네. 그러면서 집에는 돈 한 푼 안 갖다 주고 약간 그런 걸 보면은 뭐 외도는 다 나쁘긴 한데 네. 더 나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해외에도 자주 나가세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네. 좀 이런 의뢰가 있었는데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네. 이제 해외 의뢰보다는 제주도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제주도요? 네. 그럼 출장 같은 거 많이 가세요? 이제 미리 정보를 알면은 네. 준비를 해서 제주도 네. 잡으러 갑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불륜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실제 직장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것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직장에서 이제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직장은 가장 이제 비중이 높잖아요. 하루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고 또 가장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고 자주 보고 오랜 시간 봐온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불륜으로. 불륜을 알아보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제 일단 뭐 불륜을 하려면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대방이랑. 그래서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같이 문자를 한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뭐 통화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또 이거를 배우자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패턴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자꾸 숨긴다든지 핸드폰을 전에는 공유를 했었는데 공유를 이제 안 하고 못 보게 한다든지 약간 이제 예전과 다르다 하면은 좀 이제 의심해볼 만하죠. 뭐 일리 있는 얘기네요. 네, 이유 없이 사람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관리하는 요령은 뭐 있나요? 최대한 빨리 왜냐면 이 사랑이 커지기 전에 저희가 봤을 땐 불륜이지만 그들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커지기 전에 이제 발각을 해가지고 이제 끊어내는 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좋고 또 본인도 이제 불륜을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했을 때도 빨리 끝내는 게 이제 상처를 좀 덜 받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통 불륜이 뭐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사랑보다는 기간이 더 짧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불륜을 저지른다고 해서 일주일 투입을 했는데 3일까지는 분명히 다정하게 잘 만났어요. 근데 싸웠나 봐요. 4일째부터는 안 만난다든지. 그래서 막
완전 헤어졌나 봐요. 네. 그 뒤로는 또 안 만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조금만 3일만 늦게 돌아왔어도 못 잡았다. 왜냐면은 이제 그들이 끝나버리고 안 만나버리면은 불륜을 했던 건 맞는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끝났어도 앞에 잡은 증거로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행이었죠. 네. 남자 여자 그 불륜 특징 중에 네. 남자 여자의 그 외모적인 특징으로 딱 바람이 났다 안 났다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옷이 갑자기 뭐 너무 잘 입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한번 그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옷에 신경을 많이 써요. 네. 갑자기 예쁜 속옷, 네. 야한 속옷을 네. 산다든지, 네. 그러면 좀 약간 의심해볼만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 관리를 해요. 패디. 발요? 네, 발. 보통 이렇게 다니면 신발을 신고 네. 뭐 하니까 네. 관리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네. 이제 발에도 신경을 쓴다 하면은 이제 의심해볼만 하죠. 안 보이잖아요, 발이. 왜냐면은 외도를 하게 되면 벗잖아요. 아.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상대한테. 아. 뒤꿈치도 관리하고 네. 예쁘게 색깔도 칠하고 네네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의심해볼만 하죠. 그 발 뒤꿈치가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걸 관리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평소에는 집에서는 뭐 관리도 안 하고 왜냐하면 회사 나갈 때는 신발 신고 가고 회사 안에서는 벗을 일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신경을 쓴다 붙죠 하면 이제 좀 의심해볼 만하죠. 발톱에 매니큐어도 바르고 그죠? 평소에 원래 이제 뭐 네. 본인이 그런 걸 좋아한다 원래 관리를 하셨던 분이라면 알아채기 어렵겠지만 이제 원래는 안 했는데 이제 한다 하면은 이제 99% 남자들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 남자들도 이제 비슷해요. 외모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되면 평소에는 매일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막 나 요새 막 옷이 없는 것 같아 옷을 좀 사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신경을 쓴다 하면은 이제 좀 의심해볼만 하고 되게 의뢰인 중에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했던 의뢰인이 있는데 이제 남자들 보면은 이제 목이 긴 양말을 많이 신잖아요. 특히 정장 입으시면은 그럼 이제 끝에 그 이렇게 줄이 가잖아요. 양말의 줄 그게 이렇게 한번 자국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국이 또 생기면 이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한번 벗었다 신은 거니까 왜 양말을 벗었다 신었을까요? 그래서 그걸로 의심을 하신다고 해서 약간 너무 좀 소름 디테일인가? 막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 외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대표님. 네. 네. 만약에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면 네. 주로 남자가 용서를 많이 해주나요? 여자가 용서를 많이 해줘요? 이게 뭐 남자가 용서를 많이 해준다, 네. 여자가 용서를 많이 해준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네. 좀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배우자의 외도, 아내의 외도를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냥 용서를 해주고 같이 살려고 이제 했다가도 그게 약간 잠자리를 잘 안 하게 된대요. 이미 이제 다른 남자랑 몸을 섞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잠자리를 안 하게 된다고 네.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받아줘야지 용서해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외도는 하면 안 되고 이미 뭐 엎질러진 물 어떡하겠어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외도하지 않고. 하여튼 외도하면 탐정한테 의뢰할 경우에는 100% 다 잡히는 거죠. 그렇죠. 외도를 하고 있다면 100% 잡힙니다. 네. 대표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불륜 전문 탐정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탐정 산업도 제4차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성장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다른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 더레디였습니다.